10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있는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10월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있는 초소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열납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큰 소리로 저와 같이 시편 91편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9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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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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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4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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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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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다시 한번. 거룩 거룩 거룩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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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등하신 주여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욕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라인을 통하여서 비대면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옵시고 위로의 복음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이 위험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서 바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지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이 떠져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이 종을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대언할 수 있게 하옵시고 비대면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로의 복음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위로의 복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음이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을 구약시대에 하셨습니다. 준비 작업으로서 위로의 구세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 지심을 뜻하는 의미에서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양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장차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오는 모든 두려움을 다 소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시대의 어린 양 제사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친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단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만 하나님의 자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위스콘신 의과대학에서 치매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그 결과를 보면은 하나 재미좋은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 치매를 예방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하루에 12분 이상을 묵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12분 이상을 명상을 한다든지 또 묵상을 할 경우에 노인들의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2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명상하도록 훈련을 시킨 결과 인지 테스트가 높아지면서 알츠하이머 그 증상이 약화되는 결과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 위험한 시기, 누가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와서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곤란 중에 위로가 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치매도 예방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워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아주 인기 있는 여배우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일본도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그 여성들을 종처럼 부리는 그러한 그 사회인지라 특별히 여성들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남편에게 마음 터놓고 속사정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유명한 여자 배우, 일본의 연기상까지 탔던 미국으로 말하면 아카데미 주연상을 탈 정도로 유명한 여배우였고 또 몇 달 전에는 아이까지 순산한 그러한 여배우였는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가 이 여성의 죽음을 놓고 의견이 양분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도와주지 못했으면 위로의 말을 견디지 못했으면 화강한 연예인으로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짓눌렸으면 위로자가 없는 가운데서 저렇게 자살을 했을까? 또 한 부류에서는 아이까지 낳았고 인기를 한 몸에 얻고 또 한 달에 15,000불 이상 되는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무엇이 부족하길래 그러한 선택을 했겠는가? 라고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보고에 의하니까 일본의 20, 30대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작년에 비해서 7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을 보게 되면은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밤 11시부터 밤 1시에 약 7,300여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걸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하는데 그 폭주하는 전화를 다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6만 2천여 건의 자살 예방센터에 상담 전화가 걸려오는데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 평균 38명이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아니, 위로자가 있는데 그 위로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에 38명의 목숨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본 나라, 자기의 속마음을 다 내놓지 못하는 일본 나라, 오직하면 20, 3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작년에 비해서 75%나
늘어났다는 그런 보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 위로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 위로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로서 우리를 존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참 친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참 위로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참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위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세가 있는 말씀 속에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세상의 문제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약한 무릎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의 말씀이 있는가?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왜 위로의 말씀인가? 그 위로의 말씀은 사망을 패하는 위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그 순간서부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키가 자라가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 보통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간의 성장기는 20대 전후까지 성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30대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노쇠 현상이 30대 성장이 멈춘 다음서부터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대, 50대부터는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적이 무엇이냐? 최고의 적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인간이든지 사망을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원치 않는 사망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굴복당하고 사망에 협박하는 소리에 끌려나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다주는 이 사망,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이 사망을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주님께서 사망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정복한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적의 소식이야말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면은 죄와 사망이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바로 사망을 이기신 위로자이신 우리의 친구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위로의 복음이 권세가 있느냐?
위로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 문제, 최근에 이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여성 과학자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그 유전자 염색체를 연구해서 노벨 그 화학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연구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의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이상한 염색체를 찾아내어서 그 염색체를 잘라낸 다음에,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우리 몸을 노화시키는 그 염색체를 잘라내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그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염색체를 잘라내어서 건강한 염색체를 연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호흡하는 생명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육신을 가진 생명들 있고, 육신을 가진 생명들 가운데에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호흡하는 육신들은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은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느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영혼이 그 환한 빛의 길로 그냥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빨려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후체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육은 죽어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그 영이 하느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하느님 앞에 간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꺼지지 않는 음부 지옥에 들어가서 항상 괴로움을 겪으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곧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은 사망을 이기는 권세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위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로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최근 우리 동네에 한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주유소를 크게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를 계속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전기차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유소를 그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름을 연료로 해서 달리는 차, 이제 15년 후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스로 이 석유로 가는 차를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35년서부터는 전기차, 수소차만 캘리포니아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에게 편의를 갖다 주었던 이 개솔린으로 가던 이 차들도 이제 그 생명이,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만든 것은 유한적이라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녹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낡아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을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위로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위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참 위로자이신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시고 드리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또 친한 친구 사이는 함께 나눈 사이에만 합니다. 친구의 비밀만 알고 자기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될 때는 그건 참 친구 사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친구요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낱낱이 다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 친구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위로자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참 위로자이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친구로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우리의 속사정을 낱낱이 아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참 위로자이신 주님 앞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참 위로자는 참 친구이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를 통하여 새 힘 얻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로의 복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죄짐 맡은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변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미쁘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참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여호와의 자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 참 위로자이신 주님 앞에 나를 괴롭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 있습니다.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고 위험한 시기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성도들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이신 우리의 참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 붙잡고 곤란한 가운데도 위로함을 받으며 승리하며 곤란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의 복음으로써 위로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